약재까지 하나하나 귀한 재료 더욱 불어나도록 끓여주는데요. 보양식에 버금가는 짬뽕을 더욱 빛내줄 비법 재료가 있었으니 제가 23년 동안 중식하면서 이 옛날 전통 방식을 해가지고 이거를 개발했습니다. 20년 내공의 주인장표 파기름에는 대파와 팥뿌리, 생강, 양파가 들어가는데요. 파와 생강 향이 진하게 밴 파기름이 불맛을 더욱 진하게 내준답니다. 그러면 기름 특유의 느끼함을 없애주고 짬뽕을 볶으면 불맛과 고소한 맛이 납니다. 이 불맛이 저희 가게의 특징이자 저만의 무기입니다. 자, 갑니다. 괜히 직화 달인이 아니죠. 능숙한 손길에서 활활 피어오르는 불길. 파기름에 불을 지펴 불맛 입혀주고 고춧가루로 칼칼한 맛까지 더해준 다음 여기에 진한 육수를 붓고 끓이면 중독되는 빨간 맛, 해물, 짬뽕, 전골, 국물이 완성됩니다. 이제 차례로 탑을 쌓을 차례. 1층에 콩나물, 버섯, 청경채 빽빽하게 채워넣고 각종 해산물 포진한 2층 위로 꽃게와 통문어까지 얹어 활용 점정. 극강의 비주얼 해물 전골 완성이요. 먹을 때도 단계별로 즐겨보는데요. 먼저 쫄깃쫄깃 해물 전골이 1단계. 2단계는 짬뽕. 면발 흡입 후 국물로 입안 가득 알싸한 맛 척설 주고 나면 속이 개운해져요. 아, 진짜 개운하겠다. 마지막 3단계는 볶음밥. 해물 전골에 볶음밥 그리고 면 뭐 세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데 1인분으로 가격 측정하자면 한 6천 원 가격에 다 즐길 수 있는 거죠. 맛있는 국물에 밥을 볶아야 제맛. 남은 육수에 밥을 넣고 자작하게 졸여주면 불향 솔솔 피어나는 볶음밥 완성. 어우 너 빨리 내 입으로 들어와 들어와. 고소한 냄새에 숟가락 1등 7겹. 해산물 8종이 부 불어난 국물로 볶았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 맛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 농축된다. 냄비 바닥에 붙은 누룽지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차원이 다른 볶음밥 맛에 숟가락 멈추지 않고 와우! 냄비 바닥 어떡해요? 구멍 나겠어요, 정말. 이걸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맛있어요. 맞아요. 짜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요즘 느끼한 거 많이 먹었는데 저거 전골로 속도 잘 풀고 얼큰하게 뭐 잘 먹고 갑니다.